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해 뜰 때까지 방송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새벽 방송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야외 방송하려고 했는데 그냥 새해 가면은 완전 지옥이라네. 이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선아님도 감사합니다. 또 만원 원. 아다님 새해 복 많이 날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뭐 연말인데 뭐가 뭐 딱히 느낌이 많이 없긴 하네. 작년 연말에는 뭐 했지? 올해 연말에는 수바 날개론이네. 에, 오늘은 밤샘 방송이에요. 아까 방송 키기 직전에 아빠랑 전화했는데 너네 해돋이 안 보냐? 이러길래 아 나기 이거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게임에서 해돋이 본다고 하니까 아빠가 졸라 비웃음. 아니 수바 아침 7시 47분까지 방송해야 된다고? 아 좀 에반데. 15시간 방송하네. 오늘 12시에 카드깡 있고요. 럭키박스깡이 있습니다. 선생님 새해 공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유 저를 뭘로 보고. 없죠 당연히. 예. 개인적으로 방송시간 탑 30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볼게. 내가 지금 올해가 51등이었나? 몇 등이었죠? 야 봤지?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해야 돼. 여기서 나 2400시간 되거든. 왜냐면은 트위치 방송을 아예 안 했어. 엘든링 할 때 엘든링이 내가 34시간 정도 했거든? 사실상 한 나도 요쯤 된다. 우평왔다고? 100만 골 맞춰드릴게. 아니 후바 화영님 이거 50만 골을 갖다가 던져버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30만원 또 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뭐 방송에서 뭐 님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다들 주신 거는 내년에 또 카멘 준비하고 슬레이어 준비할 때 잘 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게 리액션이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리액션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기분 좋으면 한번 빵댕이 흔드는 정도. 예. 아, 이게 리액션을 도입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옛날 제가 아프리카에서 리액션 몇 번 했다가 이제 그거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방송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럼 빵댕이 잠깐 흔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흔들게요. 조금 길게 부탁드립니다. 야 뭐야 만비트 수바 이거. 아 이게 체력적 한계가 아니 수바야 저걸 한 30분씩 추는 사람들은 제 방송 엄마가 보냐고요? 아니 그럼요. 저번에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있다고. 도대체 무슨 영상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러니까 아빠가 잘해라 이러고 끊었습니다. 아 죽됐다. 무슨 조카한테 카톡 왔는데 삼촌 제로투 추지 마요라고 왔는데? 야 막내야 저번에 밥도 비싼 거 먹였는데 뒤지기 싫으면 좀 생방송 거기에 지역방송 좀 하지 마라. 저 카톡 누구냐고요? 제 6살 배기 조카입니다. 이거 500피스 이거 다 맞아. 잘하더라고요. 조카 초등학교 들어가면 1000피스짜리 한번 사줘봐야겠다. 1000피스는 이거 어른들도 힘든데 들라나? 오늘 해돋이 시간까지 노방종이라고 들었는데 새벽 5시까지 달리냐고요? 저희 집은 해가 7시에 뜨기 때문에 7시 정도까지 할 건데 솔직히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제아의 종소리인가 뭔가는 일단 듣고 한 새벽 5시까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근데 제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5시까지 해봤자 님들 수바 그때까지 안 잘 거야? 다 자잖아요. 새벽 5시 정각에 빅맥 이벤트 하겠습니다. 5명 뿌릴게요. 1시간에 한 번씩 멤버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걸러내고 걸러내서 버틴 사람을 뽑을게요. 예. 댓글 1인당 한 번씩 새벽 5시까지 살아남는 자 스템. 자 선생님 12시입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아의 종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뱉혀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마 와우처럼 해돋이 섬 만들어주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예 많이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줘 자 주세요. 자 여기 자 당직을 또 갖다가 이거 또 이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 아닐까.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동트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자, 동트고 여기 있는 함께 맞이하는 새해가 끝나면 바로 10랩 보석 합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면 지금 또 50만원 후원을 또 해주신다고 바로 시원하게 한번 받겠습니다. 소원비자고요. 제발 올해는 인벤에 30초에 많이 안 올라가게 해주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오, 야, 해가 실시간으로 또, 야, 이게 구현이 되나보네. 가자. 가자. 새 기원 복주머니 메넬 3장 새해요 팩 실링 100만 장난하냐고요? 보도 뭐라 그래 그냥 퍼먹어 그냥.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호 보석은 과연 홍이 될지 멸이 될지 가겠습니다. 안 재고 바로 갈게요. 셋. 둥근 해가 떴네요. 여기서 더보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고. 제발. 아까 100만 골 있었는데 골드 왜 그렇게 됐냐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요. 자 보이시나요? 홍염은 경매장에서 사는 게 낫다고요? 아 그렇구나. 발탄님. 나 왜 이렇게 못 참지? 참을성이 왜 이렇게 없냐? 아, 이랭 진짜 봐. 아, 나 2023년 된 지 1시간 52분밖에 안 됐는데 홍염 두 개네 벌써. 홍염 떠도 원망 1도 안 할게요. 질자 신멸 도박이 보고 싶은데 한번 해주시죠. 깔끔하게 멸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숨도 안 쉬고 누를게요. 축하드립니다. 난 당신이 미워. 방금 10랩 도박 맡긴 워로드입니다. 원망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땀 잃고 길만 걸으시길. 네가 날 선택한 죄다. 견뎌. 한 번 더. 개수를 맞춰야지 개수. 6개. 자 깔끔하게 이번에도 안 재고 바로 합성해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멸하죠. 아 축하드림. 야 수바 이거 각이 나. 야 기다려봐. 야 합성 하나 줘줄게. 야 이거 무조건 멸하야 이거. 야 4스택인데 수바 홍염 뜨겠냐? 기다려봐. 야 수바 이거 무조건이다. 미안하다 스커야. 잠깐만 배 좀 갈래. 금방 채워줄게. 드디어 한국을 따라가네. 자 깝시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럭키박스 3개부터 갑니다. 일단 제가 제일 필요한 건 카드 경험치 상자인데 옷감도 손이 아닙니다. 폐옷만 안 나오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찐이죠? 간다. 일단 90개 됐다. 이거 여기가 지금 몇 개가 나와야 되지? 2.4? 그러면은 하나 내지 두 개 나오면 되네. 2가 정배야? 간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고. 아 정배 나쁘지 않아. 요거는 확률 몇이냐? 20%. 그러면 지금 계산상 15개는 먹어야 되는 거네? 그지?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괜찮아. 한 번에 20개를 갈까? 어떻게 할까? 자 카멘 두 개 이상 나오면 미션 성공. 간다. 하나 둘 셋 고. 이 내장이 카멘이면 손을 대버렸네. 왜이네 이게. 제발 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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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멘, 씨발 카멘 어디 갔노 씨. 미안하다 스카야, 금방 쳐줄게. 하나 둘. 자, 10분 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 댓글은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이거 방종하고 있다가 제가 천천히 한 번씩 볼게요. 이거 너무 고마운 글이 많네. 자 랜덤이다.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랜덤이에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줄 거야. 댓글 다섯 개 첫 봤다네요. 이분은 줍시다. 찌디네. 찌디네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닉네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 줘요. 졸리당규 이다님 미워. 아이고 날 좋아했으면 좋았을 텐데 까비. 까르륵 수바형 새해 복 건강보다는 방송이지. 내 기상 바람 꼬막 나서 메꾸느라 힘들었어. 다음에 신면 뽑아줘. 아 이 사람 나한테 보석 맡겨가지고 홍염 뜬 사람인가? 아이고 미안해서 치킨을 못 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벤트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옴.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이 되실 것 같네요. 미리 축하 축하. 부계정 탈락. 형님 배고픈 백수인데 형님의 성의 있는 쿠폰 하나가 개백수의 새끼의 개백수 새끼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콜라까지 오면 좋겠다. 스파클링 그만 먹고 싶다. 슬슬 방종하죠 형님. 너무 졸립니다. 아 나도 운동까지 하면서 잠 깨고 있다. 나도 카드팩 망했다. 말이 당신은 당부. 너 치킨 하나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몰려 탈락. 겸손하지 못했어요. 일약한 화이팅입니다. 덕분에 날개 잘 먹었어요. 넌 날개 먹었으니까 탈락이야. 치킨은 나이거 다 비켜 내거야. 수바형 놔줘. 현재 시각 9시 25분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나 살아있어. 눈이 감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줘 빨리. 너 먹어라. 나 오늘 득템을 꼭 할거야. 했나? 이거 한다고 와이프 옆에 안 갈 거예요. 그럼 전 혼자 있을 수 있겠죠. 와이프한테 진짜 치킨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꼭 받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서 슬슬 눈이 감기는 것 같기도. 난 아직도 살았어. 제발 치킨 줘. 와이프랑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 이다영 방송 처음 방송 선호 중노 대노 극대노로 들어온 사람이야. 전화데이트 할때 디코는 들어가는데 일하고 있어서 전화데이트 참여를 못해서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생존신고 하러 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늘 퇴근하고 와서 아침 8시까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러입니다. 현재 시각 2시 43분 생존신고 하러 왔습니다. 5시 5분 제가 이걸 해냅니다. 화장실 왔을 땐 하지 말아요. 니가 하나 드세요. 일기를 썼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댓글 하나 추가 끝. 수바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며 어디 갔냐. 아프리카 시청자입니다. 항상 저희 쪽도 불쌍히 살피셔 채팅도 잘 읽어주고 소통해주시는 점 너무 감동입니다. 항상 하시는 일보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프리카 아이디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닉네임 달고 나한테 아프리카 쪽지 주시면 돼요. 아프리카 쪽지. 너나 먼저 퍼지지 마라 이다야. 이 정도면 영어 아이디 영어떼기라고 부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영어떼기. 몇 명이나 있으려나 이다야. 새벽까지 방송하느라 고생했다. 아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드팩 유효 두 장 먹었으니까 탈락이야. 다 읽었고요. 다 읽었고요. 지금 여기 쓰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치킨 뿌리겠습니다. 지금 8개였나? 요거는 제가 한 번씩 다시 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다 써도 돼. 해 언제 떠 이 씨부럴 거 이거 진짜. 선생님들 저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돋이 봤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뭐 바뀐 거 없이 또 열심히 카던 돕시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2022년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 갑니다. 새 오빠.